맥락 없이 시작한다. 또시또토. 이렇게 난 앉으면은 와사비부터 한 번씩 먹거든, 이렇게. 뭐 사람들이 나보고 와사비 왜 이렇게 많이 먹냐고 했는데, 일단 먹어보고 그거 양 나름 조절하는 거야. 이날 와사비가 매운맛이 엄청 약했어. 거의 무슨 무 오르신 마냥. 한마디로 와사비는 좀 이날 잘못 됐었다. 나중에 그래서 아예 다른 뿌리로 다시 갈아주셨어. 방금 먹었던 거는 옥돔인데, 보통 이토에서 옥돔 사시미를 줄 때는 다시마에다가 숙성해서 주는데, 이날은 그 다시마 숙성 코부지메가 아니고 소금에만 넣어가지고 수분만 뺀 거야. 시우지메한 옥돔이었는데, 개인적으로 뭐 식감은 비슷한데 맛 자체는 코부지메 한개더 낫더라. 요거는 요새 늘 맛있는 고등어인데, 고등어를 간장에 살짝 즉회를 한 거야. 살짝 절여가지고. 그러면 이제 식감이 좀더 쫀득쫀득해지지. 그리고 짠맛도 나고. 그래서 나는 이 즉게 해놓은 것들, 요 고등어도 그렇고 이따가 참치 속살도 그렇고 좀 짤까봐 걱정을 했는데, 오히려 맛이 너무 밍밍한 거야.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 간장을 최근에 바꾸셨다더라고. 근데 간장이 단맛이 좀 강해가지고 너무 달아질까봐 그 절이는 시간을 좀 짧게 하신 거야. 이제 나오는 건뭐늘 반갑게 먹는, 이게 그 스시 이토가 약간 자주 가다 보면은 츠마미가 너무 좀 구성이 그대로라서, 내가 이거를 녹음하면서 이걸 보고 있다 보면 약간 질린 느낌이 있어. 근데 어이없는 거는 먹을 때는 그런 느낌이 안 든다. 그러니까 먹을 때마다 그냥 맛있게 먹고 있어. 그래서 난 츠마미 겹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없거든. 오히려 녹음하면서 영상 만들 때그 영상을 내가 보고 있는 게 지겨워. 그게 너무 똑같아가지고. 이것도 평소랑 엄청 똑같은 그 디쉬인데, 그러니까 뭐 이거 뭐 아마이비 맛이 어떻고 저떻고 이 얘기는 뭐 제쳐두고, 이날 온 이유가 뭐 요새 댓글로 자꾸 뭐 요새 스시토 평이 어떻다느니 뭐 가서 뭐 재검증을 하라니, 난 솔직히 이해도 안 가. 그럼 니들 가보면 되잖아. 아, 그건 그렇고 얘는 평소랑 달라서 얘기하겠어. 이키조개 관자 구워놓은 게 이날따라 엄청 부드러워가지고 더 맛있게 먹었고, 그리고 요 이솝에 맡기 김말이는 보통은 고등어 아니면 뭐 청어 이걸로 많이 하는데, 이날은 정어리였어. 이와시. 그 고등어는 아까 다른 치마미로 이미 썩고 니기류로도 나올 거고, 청어는 요새 막 알배고 막 이래가지고 기름기가 없어. 그래서 청어는 좀 맛없을 시기라서 저 정어리를 쓰셨다더라고. 아무튼 아까 그뭐 평이 어쩌고저쩌고 뭐 이게 그 얘기를 한 사람들 중에 가보고 나서 다시 갔는데 뭐가 달라진 사람들이 뭐 있었어? 그러니까 나한테 그 얘기 한 사람들 중에 말이야. 뭐 남들 평 어떻게 남겼는지 이런 건 내가 찾아보진 않거든. 뭐 댓글로 뭐 이토 요새 뭐 달라졌다는데 다시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, 뭐 최근에 가봤냐, 뭐 자꾸 뭐 엄청 댓글들 남기더라고. 아, 최근에 가봤어. 그래가지고 내가 댓글 남기는데, 대댓글 남기는데 또 다른 놈이 똑같은 소리 또 하고, 똑같은 소리 또 하고, 몇십 명이야 아주. 그런데 이날은 그것 때문에 온건 아니고, 요 전날이 그 내가 구독자 이벤트 한 날이란 말이야. 그래가지고 그 당첨된 분들 중에 누가 선물을 맡겨놨다고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찾으러 갈겸 그냥 급 예약했지. 밥 먹고 그 선물 찾아가려고.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전복 내장 소스에 그 한치랑 샤리 이렇게 비벼서 먹으라고 주는 건데, 항상 내가 이거를 좀 비리다고 얘기를 했었어. 영상에서도 했고 셰프님한테도 얘기했었고, 이게 원래 내장 소스에 김이 들어가서 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 뭐, 그건 잘 모르겠는데 난 항상 좀 비렸단 말이야. 근데 이번에 생크림이 살짝 들어갔는데 이게 진짜 너무 맛있어진 거야. 진짜 너무 고소하고 살짝 달달하고. 난 그러니까 아까 뭐 평이 나빠졌다 이런 게더 이해가 안 되는 거야. 먹으면 먹을수록 나빠질 게 아니라 너무 더 맛있어진 거지. 요 남해로는 이날엔 생선을 방어를 넣어가지고 오히려 평소보다 맛이 좀 약하더라고. 전갱이나 이런 거보다는. 이 장어도 맛 뉘앙스는 평소랑 그냥 똑같은데, 이날에는 살짝 좀 식감이 부드럽게 구워졌어. 그리고 저 살짝 쌉쌀한 오이랑 먹는 게또 매력이지. 이것도 내가 항상 좀 별로라고 얘기하는 건데, 비주얼도 일단 좀 별로야. 근데 이게 실제로 저 국물 맛, 버섯 다시 맛이 더 좋아진 건지, 아니면 내가 먹다 보니까 입이 여기에 적응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, 계속 먹다 보니까 이것도 맛있게 느껴지더라, 요새는. 뭐, 실제로 맛이 나아진 거겠지? 자꾸 하시다 보니까. 이거는 아까 처음에 츠마미로 놨던 그 옥돔을 이제 니기류도 주셨는데, 아까 옥돔 맛은 얘기했고, 근데 샤리 컨디션도 괜찮더라고. 샤리 질감은 말할 것도 없어. 그 사람들이 아마 잘 모를걸? 그 성복 셰프가 얼마나 그 쌀에 신경을 많이 쓰는지? 그니까 어느 정도냐면은, 그 셰프님 얼굴 안 좋을 때, 이 가본 사람들 많이 봤을 거야. 셰프님이 얼굴에 화난 거를 잘 숨겨. 한숨을 잘 쉬고. 그 보통 이제 직원들이 깽판 칠때 그런 건데, 예시가 뭐가 있냐면은,
여기 있다가 주방에서 촤르륵 소리가 나면은 김동국 셰프님 빡쳐.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은 쌀 씻으려고 쌀 그냥 그 이렇게 대접 같은 데가 부었는데 나는 소리야. 그러니까 그거를 높이서 내리면은 촤르륵 하고 떨어질 거 아니야. 그때 쌀 표면 상처가 나니까 그거에 성국 셰프가 빡치는 거야. 그러니까 엄청 조심조심 다뤄야 되는데. 요거는 이제 참치 중뱃살, 뭐 치아이기시 쪽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비주얼 진짜 쩔지? 맛도 엄청 맛있더라고. 근데 또 산지는 그냥 예전처럼 그냥 스페인산 생참치야. 주경참치인데 그 잡내도 없고 엄청 기름지고 산미도 적당히 있더라고. 깜짝 놀랐어 저거 먹고. 그리고 이 조개다시 같은 경우에는 구운 파 들어가서 이거 처음 먹었을 때 완전 짬뽕 맛이었는데 요새는 짬뽕보다는 조개 뉘앙스가 더 강한 것 같고 이거는 지난번이랑 똑같이 대구 튀김이 들어갔는데 지난번엔 대구 전이랑 맛이 똑같았는데 이날은 살짝 간간한 게좀더 맛있더라고. 거의 모든 메뉴에서 이미 먹어본 메뉴인데 각각이 다 조금씩 디테일이 개선이 돼 있었어.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에 난 동의를 하는 게 예전보다 맛있으니까 예전 같지 않지. 나 이날 먹은 게 스시토에서 먹은 그 오마카세 코스 중에 제일 만족도가 높았어. 그러니까 맛적인 측면에서만. 지금 나오는 것도 저거 도미 뱃살인데 그 원래 김성구 셰프님이 약간 스기타처럼 그 폭신폭신한 도미를 만들려고 약간 다양한 시도를 하셨잖아? 근데 항상 그게 좀 뭔가 아쉬워. 뉘앙스가 좀 달라. 폭신폭신하긴 한데. 근데 이날은 진짜 완전 뱃살 끝쪽인데도 폭신폭신한 느낌도 살아있고 진짜 색달랐어. 뭐 스기타랑 비슷하다 아니다 이게 아니고 약간 독자적인 스타일을 만든 것 같아. 저거 되게 맛있게 먹었어, 나. 그리고 나 아까 왜 오마카세 만족도에 대해서 맛적인 측면에서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.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접객 뭐 이런 거 관련해서는 사실 내가 별로 할 얘기가 없는 게 내가 여기서는 말을 이렇게 더럽게 많이 하지만 막상 스시야 가면 나 엄청 조용해. 거의 한마디도 안 해. 셰프님이랑 한마디도 안 해. 그러니까 뭐 손님이 나밖에 없으면 당연히 엄청 떠들면서 먹지. 근데 다른 손님들 있으면은 난 방해될까봐 한마디도 안 하고 말해도 옆 손님은커녕 셰프님도 못 알아들을 정도로 작은 소리로밖에 얘기 안 해. 그리고 난늘 얘기했다시피 음식을 귀로 먹는 사람이 아니라서 뭐 설명 같은 거뭐 들은 거 없어. 그냥 내가 먹은 대로 얘기하는 거야. 뭐 중간중간 뭐막 물어보고 이런 것도 없어. 그러니까 뭐가 맛이 이상했으면은 나중에 내가 따로 연락을 드리거든. 피드백을 다 드려. 뭐한 피스 한 피스 다 뭐가 어땠고 뭐가 어땠고 이걸 얘기를 하다 보면은 셰프님이 아그 이유는 이거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얘기를 내가 가끔씩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지. 웬만하면 나뭐이 생선이 뭔지도 안 물어보고 뭐 산지도 안 물어보고 그러니까 나는 뭐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내가 할 말이 없어. 뭐가 달라졌는지 뭐안 좋아졌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그냥 셰프님 가끔 실없는 농담할 때 그거 재밌게 듣는 그런 사람이지. 원래 뭐 셰프님이랑 그렇게 소통을 한 사람이 아니야. 이날 피조개가 아주 사이즈가 오지게 크더라고. 뭐 두께도 엄청 뚱뚱한데 그 면적도 엄청 넓어가지고 저게 한 마리 가지고 니기리 하나를 주기는 좀 벅찰 정도로 너무 커. 그래서 이제 반 마리를 모양을 내가지고 이렇게 니기리로 줄여주셨지. 일단 두께가 오지게 두꺼우니까 아삭아삭한 식감도 엄청 좋고 피 향도 뚜렷한데 비릿한 향은 또 적어. 양적으로도 저 반마리로 하니까 밸런스가 샤리 향이랑 딱 맞더라고. 요 흰살 생선은 놀래미였는데 그 깨끗한 단맛은 좋았어. 근데 식감이 좀 너무 질기더라. 그래서 이게 샤리랑 넘어갈 때 밸런스가 너무 안 맞아. 그러니까 샤리는 이미 다 삼켰는데 저건 좀 오래도록 씹어야 돼가지고 이것도 시라코밥인데 엄청 호화 버전. 그러니까 초호화 버전. 요새 금태 값이 진짜 비싸다고 들었거든. 특히 기름진 사이즈 좀 있는 금태는 가격이 장난 아니라 그랬는데 금태 구운 것도 올라가고 저 복어 시라코도 올라가고 이 샤리가 그 간간하고 새콤하고 거기에 저 시라코의 우유 같은 고소한 맛도 있고 구운 금태 그 기름진 고소함도 있고 그리고 나는 그 구운 시라코의 그 껍질 부분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. 그 쫀득쫀득해가지고 그것까지 다 살아있어가지고 저거 비벼가지고 그냥 먹는데 그냥 아주 행복하기 그지없는 한 그릇. 그리고 이날 정어리도 사이즈가 오지더라고. 이날 희한하게 평소에 못 보던 네타들이 사이즈도 오지고 기름진 정도도 장난 아니고. 그래서 이날 이 정어리도 이 사이즈가 그 한쪽 가지고 니기리를 두 피스는 절대 못 만들고 그렇다고 한 피스에 다 덮자니 좀 너무 크고 그래서 뒷부분만 그냥 썩 잘라가지고 그냥 한쪽에 한 피스로 이렇게 쥐어주셨는데 아뭐 기름진 정어리 맛이야. 내가 좋아하는 제철 꽁치에는 조금 못 미쳐도 원래 청어보다는 좀더 복합적인 그 감칠맛이 좀 깊다 그래야 되나? 더 진하다 그래야 되나? 거기에다가 등 푸른 생선 향도 더 복합적으로 들어있어가지고 맛이 좀 베리에이션이 넓다 그래야 돼? 아니면 레이어가 여러 층이라 그래야 돼? 그래서 이바시는 뭐 언제나 좀 맛있게 먹지, 웬만하면. 근데 그거 비리면 그것도 진짜 먹을 게못 되더라. 요거는 이제 평소에 나오던 그 시라코밥. 그 대구 시라코 샤리에다가 이렇게 비벼가지고 그 위에 우니크림 올려준 건데
앞으로는 저거를 뭐 이걸 점심에서 쓰고 저녁에는 뭐 아까 먹은 그 북어시럽국밥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달리 하시려고 하더라고. 약간 체험판. 여기까지 먹으면 이미 배는 더럽게 부른데 그래도 이날 진짜 전체적으로 너무 맛있게 먹어서 그런지 장어가 나오니까 괜히 아쉽더라고. 그리고 장어에 저 가시 뽑을 때도 아쉬웠지. 이런 디테일이 좀만 나왔으면 어떨까. 그리고 뭐 언제나처럼 요 뜨거운 거잘안 느껴지는 저 잔에다가 돼지감자차 더럽게 뜨거우니까 이거는 아무리 손으로 잡았을 때안 뜨겁다 해도 입을 갖다 댈 때는 더 조심해야 돼. 그리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그 교꼬 이 달걀구이 내가 그때 크리스마스 땐가 연말인가 이거 한판다 먹었잖아. 그때 한판다 먹은 직후는 진짜 질려가지고 더는 못 먹겠다 이랬는데 막상 갈 때마다 먹으면 또 맛있더라. 뭐 내가 붕어라서 그런 건지 뭐 그건 잘 모르겠어. 그냥 갈 때마다 늘 맛있고 늘 새롭고 뭔가 더 나아진 기분이야. 아무튼 뭐 여러 명이 나한테 얘기했던 뭐 점검을 해봐라 뭐 최근에 가봤느냐 뭐 맛이 달라졌다 뭐 예전 같지 않다 뭐 하는 얘기는 뭐 달라졌어. 더 존나 맛있어졌구만. 옛날에도 존나 맛있었는데 지금은 뭐더 맛있네. 뭐 실제로 지금 댓글로 또 최근에 갔다 온 사람들이 아 역시 그냥 직접 가보는 게 답이다 이런 식으로 댓글 남긴 사람들 많더라고. 직접 가보니까 뭐 존나 맛있고 존나 친절하다. 나야 뭐그 악평 남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남겼는지도 모르고 내가 그 사람들이랑 같은 타임에 같이 먹은 게 아니야. 똑같은 걸 먹은 게 아니니까 뭐그 사람들 그날 맛없었을 수도 있지.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함부로는 얘기를 안 하는데 뭐 그런 평을 받아들이는 그 님들 그 댓글 남기는 너네들 입장에서는 그냥 가보는 수밖에 없어. 심지어 그 악플 남긴 사람들 중 내가 뭐 직접적으로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겠는데 뭐그 사람들 중에 몇 명은 내가 그 약간 그 업장 입장에서 굉장히 진상을 부린 것도 들었습니다. 물론 김성국 셰프님도 뭐 기왕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이상 그 아무리 진상이어도 웃는 얼굴로 대하면 뭐 그게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이럴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진상이라는 게옆 손님들이 또 불편해요.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 옆 손님들 엄청 불편하겠더만. 그러니까 이게 셰프 입장에서도 그냥 다시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니들 유튜브를 찍든 뭘 하든 그런 거알바 없고 지금 옆에 있는 손님들을 이 신경 쓰이게 하는 너네들은 그냥 좀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일부러 좀더 차갑게 대했다고는 하더라고. 그러면서 또 자주 섞인 그런 표현으로 그렇게도 얘기하시더라고. 그러니까 내가 뭐 주제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한거 같다고. 근데 나는 뭐 그렇게 해서 뭐 스시토가 문을 닫든 말든 사실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니까 뭐 그냥 먹으러 가는 입장에서 그런 진상들은 안 오는 게 나도 좋지. 지극히 이기적인 관점에서 나는 김성국 셰프님의 결정을 지지한다. 그대 접객은 적절했다. 그 사람들은 쳐내야 되는 고객들이야. 그리고 나는 또 지극히 이기적인 관점에서 너네들은 구독이랑 좋아요랑 댓글 알림 설정을 해달라. 끝.